아니, 안 그래도 요즘에 제가 꼭 영어를 못하면은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나가다 외국인이 계속 말 거는 거죠. 홍대라면 홍대, 용산 가면 용산. 용산 가면 정말 이태원은 진짜 가기 싫어요. 네. 붙어가지고 계속 막 술 취한 외국인이 헤이 막 하면서 막 뭐 얘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. 잘. 고향이 어디예요? 저희 마포예요. 마포 좋은데 돼지 껍데기. 저기나 그 돼지 껍데기. 그러니까 마포 생겨나서 마포에서 자는 외국인인 것 같은데 고향이 마포. 용서를 못 가는 거예요. 자, 저는 근데 반대로 그런 거 느껴요. 저는 좋은 게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이 절 보면 영어 못할 것처럼 생겼나 봐요. 그래서 옆에 있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욕하는 거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. 아~ 그렇지, 맞아. 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형이랑 같이 둘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외국인 옆에서 막 누구 나를 욕해? 뭐 형 욕할 수 있는 거죠, 저한테 영어로 막. 영어로. 내용이 뭐일 것 같아요? 아, he looks so, he looks so old and wrinkly and so short. 그렇지, 그런 욕할 것 같아요. 난 이제 못 알아듣고 먹지. 그렇죠. 날 보면서 얘기하지? 그럼 난 자연스럽게 형 옆에 사람들 형 욕하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딱히 뭐 그러면 잘못 못 보자. 종신 형님께서 알아서 야 그럴 수 있어 뭐. 왜냐면 영어로 싸워야 되거든. 싸울 수가 있어야지. 아 그래요. 야.